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세계사를 1번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정말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이 고난도로 생각했던 것들, 오답률 베스트 5의 이 등급을 가르는 문항, 여기는 좀 자세하게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6평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이거죠.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과정입니다. 이번 세계사 시험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번 세계사에서 어떤 것이 고난으로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6평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나의 위치 이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피드백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나오는 전체 한 100개 정도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문제가 20개고, 선지가 5개쯤 되니까, 대략 100개쯤 될 텐데, 자, 그 선택지들 중에서요, 한50% 정도는 다시 재탕, 반복이 됩니다. 평가원 선택지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시고, 선택지 공부하시고, 또 하나 추가로 위에 자료, 박스 자료까지 공부하시게 되면요. 분명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에 지금 여기 문명은요. 너무 쉬워요. 1번 답죠. 그죠? 이집트 문명이고요. 사자에서 미라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아, 이집트겠구나 할 것이고요. 정답은 4번이죠. 최고 통치자를 파라오로 칭했다.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크레타 섬 중심으로 발전한 건요. 크레타 문명, 애기 문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하라파의 계획 도시, 요것은 인더스 문명이고요.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바로 황허 문명, 중국 문명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다음 황제가 개창한 왕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키워드를 보니 황제가 문치주의를 내세웠고 원래 이자의 출신이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과거제를 개혁했다라고 했고요. 황제권 강화에 아주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사사로이 과거 시험 합격자가 결정됐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시험을 치러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아래에 있는 내용은요. 전시를 도입하는 과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송나라고 이 황제는 바로 송태조, 조광윤이 되겠죠. 자, 정답은 송나라니까 답은 쉽습니다. 왕한석의 신법이 되겠죠. 8기 조직, 후금 혹은 청, 수시력, 원나라, 일주판법, 명나라, 맹한 목재,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3번, 가 도시 국가라고 했네요. 이 도시 국가는요, 피정복민을 헤일로타이라고 했대요. 자, 다수 헤일로타이를 지배하고 정복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전사가 될 만큼 아주 강해져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아마도 스파르타가 되겠죠. 자, 스파르타. 설명 옳은 거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쉽게 나오죠, 그죠? 1번은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죠? 자, 2번, 페니키아. 4번, 자, 우르의 지구라트를 축조하는 건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왕의 길, 이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가 언제쯤 나올까 되게 기다렸었거든요. 왜냐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근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원래 유럽의 문화사 같은 경우는요, 세기별로 끊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길 보니 이탈리아 문예 부흥, 그리스 로마의 재생을 통한 인간 세계를 재발견, 그리고 페트라르카를 통해서, 아, 이거 이탈리아 지역 르네상스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차피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될 테니까 정답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인간의 위선을 풍자했던 보카치오의 글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14, 15세기 무렵의 이탈리아 지역 르네상스가 될 것이고요. 자, 루소의 서해 계양론이라고 하면 18세기 루소를 말하고요. 뉴턴 프린키피아라고 하면 과학혁명의 꽃을 피웠던 뉴턴이고 17세기 말이 되겠죠.
애덤 스미스 국보론 18세기의 경제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5번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을 정비한 사람인데 13세기에 아직 중세 시기일 때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래 유럽의 문화사 같은 경우는 세기를 끊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